목하연 유튜브. 아니 뭔가 달달한 게 땡기는데 딥하게 먹고 싶진 않아서 트러플을 하나 먹을까. 아니 봤는데 맛있어 보이더라고. 근데 실제로 좀 맛있네. 야, 이 집이 디저트 잘한다. 트러플이 바삭해. 야, 에어프라이기 원리가 뭐야? 나 한 번도 안 써봐서 모르겠어. 오븐은 열로 익히는 건데 에어프라이기는 바람이 나와서 그 바람열로 익히는 거야? 에어드라이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니까 좀 뭔가 아니 헤어드라이기라고 비유하니까 헤어드라이기에 음식 말려먹는 것처럼 생각되잖아. 근데 실제로 고기 구워먹는 그런 유튜버들 있지 않았나? 원리는 같음. 원리가 같다고? 아 그래? 아 하긴 헤어드라이기 안쪽에 그 열선 만들어서 그 열선 같이 에어프라이기도 그렇게 하나 보구나. 어차피 안에 과부하 열선 만들어서 열 만들고 바람 뿌리는 건 똑같아요. 무능한이 그 소리 했잖아. 스토리 중에 뭐 좀비가 나오는 맵이 있었는데 이제 좀비가 아니라 사람이 와서 자기를 뚝갑한다고. 그래갖고 처음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? 이랬다고. 그 사람들이 갑자기 시민들이 달려와가지고 갑자기 나를 두드려 패네? 도대체 뭐지? 근데 심지어 용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걸 다 죽이고 있으니까. 아 물론 저는 RPG에서 그런 취급이 좀 익숙하긴 합니다만 사실 그런 취급을 더 좋아하기도 하고. 근데 이제 처음 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내가 용사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당황스러울 거란 말이야. 나 근데 무슨 RPG든 빌런 루트가 훨씬 재밌어. 용사 루트보단. 아니 솔직히 세상 구하는 것보다 세상 멸망시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? 야 원래 파괴는 쉬운데 복구는 힘들다? 야 내가 자명종 시계를 때려부셨어. 그럼 얘는 복구하려면 본드로 붙이고 막 새로 만들고 지랄을 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나는 그 사이에 이제 하나를 더 부실 수 있다니까? 부수는 거는 5초면 돼. 야 망수로 두들겨 패면 된다고. 근데 복구하는 얘는 씨발 한 5일은 해야 된다고. 아니 게임 속에서. 야 그걸 현실 속에서 하면 미친 새끼고 씨발 게임 속 얘기잖아. 내가 부술 수 있고 사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지. 맞아 쿠팡으로 새로 시키면 되긴 해. 근데 이제 용사들은 쿠팡을 남의 집이 부서졌는데 내 돈으로 시켜줘야 되잖아. 그게 용사라는 직업 아닌가? 마왕에게 청구하시죠. 맞아 용사들 그 몬스터 잡으면 돈 떨구는 거 그거 보소비용 받아내는 거라고. 얘들 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사실 고소장으로 때리는 거야. 악역이 억울한 이유. 일방적으로 쳐맞았는데 선방과실이 돼있음. 악역이 억울할 게 있나? 악역도 선빵치잖아. 걔네는 그게 생존법이야. 걔네도 먹고 살려고 그런 거라고? 아, 그 몬스터를 얘기하는 거구나. 어쩌겠어, 강자가 살아남는 거. 꼬우면 나보다 강하던가. 와, 나 진짜 본 내추럴 악인가 보다.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, 지금. 형도 억울해할 때 있잖아, 악역도 억울해할 때 있지. 아니, 억울해할 때는 있긴 한데 이제 일방적으로 쳐맞은 경우는 없지 않나? 일방적으로 쳐맞았다기보단... 아니 내가 일방적으로 쳐맞아. 야 얘들아 게임 얘기라니까 씨바. 현실에서 나와. 아니 현실에서 나오라고? 게임이 현실이고 현실에서 나오는 거면 인생 온라인이라는 거 아닌가? 인생 온라인에선 형은 약자인데. 나 지금 현실의 세계에서 비춰가지고 나 빚쟁이거든? 나 지금 현실이나 인생이나 비슷비슷해. 아니 근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데 악역이 약하면 문제 아니냐? 그건 그렇지. 약간 어? 총기 불법 국가에서 얘 혼자 총기 들고 오는 거 아니야? 안 쓸 이유가 있음? 맞아. 내가 좀 쫓아간 애들 많았어. 이제 1위 할 때는 하나도 그렇게 죽으니까 애들이 내가 누우면은 그냥 누웠는갑다 하고 자기 할 일 하던데. 끝까지 와주는 건 데울 수밖에 없었어. 아니 가기 전에 눕지 말라고 했잖아! 이러면서 와. 와가지고 살리는 아니면 같이 눕든 둘 중에 하나. 그 아저씨도 1위 이해도가 높아서 혼자 남으면 엔딩을 알기에? 맞아. 근데 데우스가 1위 이해도가 높아서 기도 한데 원래 데우스가 파티하면 파티원을 잘 챙김. 그런 건 없어. 약간 매듭 무비병 이거가 없어.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이거보단 파티를 하면은 일단 파티원을 신경 쓰자 이게 우선순위가 더 높음. 근데 나는 이제 우선순위가 내가 더 높아. 그래서 둘이 만나면 그 꼴이 나는 거임. 진짜 농담 아니고 나랑 정반대야. 나는 내가 쉽게 말하면 그 자기중심적인 플레이를 하는 거고 걔는 이제 같이 하면은 그 같이 하는 사람한테 맞춰주는 그러니까 파티 위주의 게임을 하는 거고. 근데 나는 이제 파티풀 할 때 그건 있어. 그 포지션을 지키긴 해. 근데 이제 별도 총대처럼 움직이는 거는 거의 능한이 같은 플레이 스타일. 본인 길이 딱 있어. 나는 길이 없어. 나는 그냥 보이면 싸우는 거고 걔는 길이 딱 있어.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. 그런 애들은 풀어놓는 게 나아. 풀어놓고 능하라 물어 이러고.
엠마는 분석형이야. 이건 근데 다들 알지 않나? 엠마는 분석형이야 그냥. 엠마는 실제로도 연습장에서 수치 계산을 꽤 많이 하는 편이야. 내가 만약에 몇 레벨에서 적팀을 때렸을 때 몇 정도 다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. 그러니까 제 방어력이 몇이고 내 주문력이 몇일 때 내가 쟤를 무슨 스킬로 몇 레벨을 때렸을 때 무슨 딜이 박히는지 약간 그런 거를 분석하면서 하는 스타일임. 그래서 엠마는 특이점이 있어요. 본인이 빡겜할 땐 아닌 건 안 들어와요. 엠마랑 같이 게임하면 좋은 건 있어. 엠마가 책사 포지션이다 보니까 야 이거 돼! 라고 하면 되는 게 맞아. 아 나는 달라. 나는 감각적으로 아는 거라서 그러니까 누가 이게 왜 돼? 라고 물어보면은 하고 나서 얘기해 줄 수 있어. 내가 이거 돼! 라고 하는 거는 그 순간 그 타이밍 지금 타이밍 이거고 걔는 한참 전부터 기다렸다가 한 10초 뒤에 타이밍에 이게 될 거야. 고. 나는 분석형은 절대 아니거든. 난 진짜 그런 거 정말 싫어해. 난 진짜 내가 별로 안 좋아하거든. 걔랑 나랑 가장 극단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걔는 연습장에 들어가면은 데미지 수치를 계산하는데 나는 연습장에 들어가면은 기술을 약간 연습해보는? 물론 엠마도 이제 기술 연습하고 할 텐데 비유하자면 그런 거? 메탈 킴이 엠마랑 나랑 반만 섞어놓은 거 알아? 딱 반만 섞어놨다? 그러니까 형이 민트고 엠마님이 초코면 메탈 킴님은 민트 초코란 거지? 내가 굳이 민트여야 될까? 난 민트는 좀 그래. 엠마한테 민트 시키자. 메탈 킴이 민트 초코라는 건데 너네 알잖아. 민트 초코는 호불호 갈린다는 거. 뭐야 탈킴이다. 해위 해위. 뭐야 메탈킴이잖아. 난 메탈킴. 탈킴아 니 욕하고 있었어. 내 당당하네. 뭔 욕을 했지? 너 민트 초코라고 욕하고 있었어. 나 왜 민트 초코야? 내가 초코고 엠마가 민트거든? 근데 니가 민트 초코야. 왜? 왜 정지 시기 오네. 뭐지? 쿠키. 스타포스. 스타포스. 질문? 견갑은 어차피 무조건 그거 아님? 얘는 무조건 강화해도 된다 아님? 얘는 별 올려도 되는 거잖아. 에이. 나 안 해. 어? 그래도 15성은 해야지. 견장 어차피 끝까지 갈 거잖아. 15성은 해야지. 됐다. 뭐 17이야 조용히 하지 못해? 형 15성이나 17성이나니까 17성 가자. 아가리 하세요. 에 설마 터지겠어? 야! 나 돈이 개 빨리는 것 같은데? 와! 됐어! 됐어! 나 이제 손 대지 않을 거야. 아 무기 16강은 좀 불편하긴 한데 씨발 이거 터지면은 답도 없는데 이거 터지면 어쩔 건데. 아니 남의 거 할 땐 즐거워한 거는 내가 빚을 안 졌으니까 그런 거고 내가 사실 빚 없이 내가 이 10억이 내 돈이었으면 나도 즐겁겠어.